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요즘 빌라 거래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집값이 급등할 때만 해도 2030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빌라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크게 솟구쳤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락하니까요. 충격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죠. 소위 빌라왕, 건축왕, 그리고 이 빌라의 신, 이런 키워드가 현재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계에 따르면요.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가 4,893건, 전월 대비해서 무려 17%가 급감이고 3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빌라 전세 대규모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믿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가 있을지 오늘 네트워크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생생하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요즘 각 뉴스마다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투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부동산은 정식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앞에 부동산의 바닥이 변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사실 실패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투자가 현명해지려면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또 앞으로의 바닥 또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들을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조금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사실 뭐 요즘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빌라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 평택시로 왔습니다.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부터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사님, 단거리의 토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평택선이죠. 포승 평택선입니다. 포승에서 평택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안중역과 한정거장 차이로 되어져 있는 그런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 한 300평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용도는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좀 살펴주시죠. 네, 원래는 저희가 답이죠. 논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성토를 해서 전으로 만들고 수로를 뚫고 또 전기시설을 만들고 또 오수시설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스마트팜이라든가 주말농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어진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 한 300평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하수 공사하는 것들이 보이시죠? 하수 공사라든가 또 스마트팜을 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골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많이 진행이 진척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바로 주말 농장이라든가 팜의 형태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로보다 조금 더 넓은 도로죠. 한 2.5m 도로에 접도해져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도 뭐 계속해서 주말 농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리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 개통 이후에 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 감정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역동적이죠. 뚝딱뚝딱 뭔가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습들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기대치를 더 높여봐도 될 만한 곳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창내역, 역사가 근처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눈길을 끕니다. 자,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 호재까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평택하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고덕국제 신도시라던가 지재역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게 되실 텐데요. 이제 서해안 그 복선 전철에서 KTX 안중역으로 확정이 된 안중역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내역은 이 두 노선을 가로지르는 정중앙에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승 국가산단이죠. 포승 국가산단에서 구평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중역 개통 같이 개통이 될 그런 예정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성 IC를 통해서 평택 파주 고속도로라든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평택 안에서도 사실은 좀 사통 팔달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역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통 여건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재역은 수서로 강남권과 연결이 되고요. 또 지금 안중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과 연결이 된 강북 노선과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창내역과 지재역과 평택역이 3중 구조의 트라이앵글의 가장 정중심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역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덕 국제신도시라든가 미군 기지 등이 굉장히 많이 인접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재역 중심과 또 삼성전자 캠퍼스죠. 캠퍼스 중심을 두고 지재역에 평택하면은 많은 투자처로 생각을 하시는 고덕 국제 신도시와 또 미군 기지죠. 미군 기지와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174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6만 가구가 거주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향후에는 평택이 행정타운을 고덕 국제 신도시 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 안에서는 굉장히 큰 이미 자리 잡은 신도시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 뭐 단일로서는 세계 최고의 어떤 가동률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는 기흥이라든가 또 화성에 있는 캠퍼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뭐 이 삼성
삼성전자 이외의 협력업체까지 합한다면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이상의 그런 정주 인구들, 직장인 인구들을 확보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브레인시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착공이라던가 이런 개발 행위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경기에 있는 뭐 의료 클러스트를 그 클러스트의 요충이 될 만한 아주대학교가 들어설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500병상으로 유지를 하다가 차후에는 800병상까지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계 클러스트의 한 중심이 되지 않을까. 또 경기권 서울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경기에 있는 충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그런 그 낙후된 곳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곳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산학이 함께 연구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많은 개발들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사실 평택 개발의 시초, 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만 명의 군무원 가족들이 정주 인구로 되어져 있고 점점 더 확대되는 뭐 축구장 400개의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평택의 인구가 이제는 뭐 평택 자족 도시로도 충분할 정도 정도의 그런 인구로 급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평택시의 그런 계획도 나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성 강변 뚝방길이라는 르네상스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가을에 가면 코스모스가 있고요. 여름에 가면 굉장히 울창한 숲에 자전거 길이 있을 정도로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더불어서 요트라든가 보트 등을 탈 수 있는 체험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다리와 또 중간에 있는 섬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항의 어떤 그 항구가 개발되는 그런 요지와 더불어서 평택항과 또 오성의 뚝방길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 안에 가볼 만한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안중역이 2023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씩 늦어져서 올해 초에는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안중역 같은 경우는 여기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여의도의 신한산선과 만나서 서해안 복선전철로 이름 불려지다가 서울역이죠. 서울역과 연결되는 KTX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그 역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8만 평 정도가 2년째 지금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이 좀 더 용이하고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때문에 앞으로 창내역에 들어설 그런 역세권 개발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선 2단계 공사들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 창내역이 개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통 8달로 이어지는 평택시의 철도망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포승, 안중, 평택, 또 뭐 서해안 복설전철이라든가 SRT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돼서 평택 안에 1순환선과 2순환선, 3순환선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수도권을 눈여겨보실 텐데 그중에서도 평택 이야기 요즘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럴 만도한 게 여기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 자체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곳, 그중에서도 창내역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는 곳, 바로 그 근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인데요. 여기 이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거리 토지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있고요. 성토가 되어져서 함 형태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 한 300평 정도 되는 1090평방미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림지역에 지금 현재는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아, 이유미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중에서도 이 강남권역 서초구 반포동 살펴드릴게요. 자, 반포동의 주택은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죠. 세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가 이용 가능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39평방미터, 한 16평 정도 되는 넓은 구조의 그런 투룸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1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투룸 구조, 또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하이라이트, 공기청정기까지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1년도죠. 200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공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2021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브라운톤의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좀 고급스러운 외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엔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1층에 지금 들어가는 주출입구 현관문을 통해서 뭐 택배함이라든가 이런 무인 시설들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공간이 넉넉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남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변에 있는 그 고가의 아파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주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16평 정도의 넓은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투룸 구조의 실사용 면적은 39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한 16평 정도 되는 넓은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안쪽은 화이트하고 브라운톤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창 구조의 독특한 그런 창 시설 격자창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다세대에서는 좀 보기 힘들 정도의 인테리어 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사시면 될 수 있을 정도의 신혼부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에는 굉장히 풀옵션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순환 청정기까지도 되어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있고 또 주방이라든가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간 구조에 맞게 인테리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 구조가 굉장히 안전성도 있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시설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창출되었죠.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수입 대리석이라든가 수입자재들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뿐만 아니라 편안함, 또 건식 타일로 욕실을 좀 더 건조하고 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심한 배려가 되어져 있는 그런 내부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공단지 1년 조금 더 넘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거실만 보셔도 아주 큰 통창에다가 욕실도 보통 아닙니다. 지금 구석구석 신경 쓰는 적들이 고스란히 보이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오픈옵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은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주변 환경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개발 호재까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행정구역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초구의 강남이죠.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 세 개의 노선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신반포역에서 인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특성상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달 서울 안에서도 가장 교통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사당 IC를 통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길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빠져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에 한강층 공원이라든가 반포천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이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현충원이죠. 현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근린 공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라든가 또 퇴근 후에 여가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녹지 공간이 서초구 안에서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또 가톨릭 성심병원 같은 대형 병원과 이런 그 백화점 인프라들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카페 거리들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퇴근 후에 여가 생활들이라든가 또 친구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생활 인프라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이제 호재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서리풀 공원 안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복합 업무단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91,597평방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부지를 마이슴 MDM 그룹하고 또 신한금융 그룹 또 이지스 자산금융이 이미 이제 매수를 해서 이곳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런칭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업무 타운입니다. 오피스텔이 없고 주거시설이 없고 그냥 오피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급의 어떤 직장인군이죠. 고소득의 직장인군들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이곳의 가치가 굉장히 넓어질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보사 옆에는 미술관도 같이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와 또 미술관의 어떤 그런 생활들의 그 여가 시간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들이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그 제1필두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지금 서초구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타라든가 이런 용역들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착공이 된다면 반포 그러니까 반포에서 강남대로 경부 고속도로로 나가는 그런 그 정체되는 구간들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내연, 또 상부층이죠. 상부층에 생기는 녹지 공간까지 생긴다면 굉장히 반포구, 반포에서는 새로운 어떤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여가시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포동의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아파트의 신고가들을 경신할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신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라던가 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또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들의 형성군을 본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물건의 롤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끝난 곳도 있고 앞으로 진행이 조금 더 남아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어떤 형태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실거주라든가 실사용이 아니라면 앞으로 좀 앞으로 변해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고속버스 터미널역 근처의 강력한 인프라 그리고 주변에 뭐 재건축부터 해서 아주 거대한 호재들 함께 끼고 있습니다. 반포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고요. 이제 가격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2021년도에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은데요. 한 6평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 정도고요. 임대가를 5억 5,500만 원으로 마친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오늘 이금희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또 자리를 약간만 옮겨서 강남구 개포동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개포동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개요 먼저 잡아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 안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설문조사에서 어디서 살고 싶냐라고 신혼을 어디서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1위가 강남구라고 합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그런 물건이고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19.81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49평방미터,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총 8층 중에 5층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뭐 인덕션까지도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구조고요.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된 그런 곳입니다. 매매가는 지금 5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5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까지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3종 주거지역 7차선 대로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전면으로는 한 7차선 정도, 또 후면으로는 한 8m 정도의 도로가 양쪽으로 교차되는 그런 곳에 건물이 지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8층으로 되어져 있는 8층에는 입주민들이 지금 즐길 수 있는 옥상 공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도 지금 정류장과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서 좀 휴게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뒤로 지금 그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좀 넉넉히 빠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기계식 주차까지 다 더불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100%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젊은 층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이트톤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통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통창의 개방감과 가시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전면에 한 7차선 앞쪽으로 보시는 고층부 같은 경우는 야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무드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는 또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뭐 주방시설들도 굉장히 브랜드로 만들어졌고요.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의 자기 개인 시설물들만 조금만 가져오신다면 바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그 내부 구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화사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에 지금 뭐 창문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 곳이죠. 지금 투룸 구조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준공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네요. 신축급으로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깥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지 입지와 호재도 봐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양재역과 매봉역 3호선도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차로 이동을 하신 경우에는 구령터널이라든가 양재대로를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의 녹지 환경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 양재근린공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또 양재시민의 숲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개장했을 때 한 번쯤 다녀가고 싶은 가족 단위 나들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원이다라고 그런 공원이 근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큰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의 삶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숲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있는 곳에 어떤 집가들이라든가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보면 굉장히 또 자가 거주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모산이라든가 구룡산을 통해서 조금 힘들지 않은 그런 산행들을 둘레길 산행들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체력단련도 같이 병행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인프라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권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버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 직장인들의 수요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양재 우면 R&D 특구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올 고소득의 직장인 군들이 이미 잠재적으로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판교라던가 또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세라든가 또 향후에는 노후에 생활자금이 될 수 있는 월세 수익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차익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개포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군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포이초등학교라든가 매헌초 언남고등학교 또 국악중고등학교 국립이죠.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양재 우면 테크시티죠. 이거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박차를 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건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지식기반 상생권역이라든가 R&D 코어권역 또 도시지원 복합권역 지역특화 혁신권역 등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서 각기 4개의 지역이 조금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그런 구조의 그 R&D 타워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기아차 본사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KT라든가 LG 연구소가 이미 들어가서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그 산악이 함께할 수 있는
그 R&D 연구소로 거듭난다면 좀 젊은 층의 직장인 인구들 또 ICT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조금 미래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들이 유입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판교와 연결돼서 서울과 경기권 최대의 산업단지로 구성될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지구 지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재역이라든가 또 양재 1동, 양재 전화국 일대까지 이런 지구단위 계획들이 추가가 돼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용도를 조금 더 상향시켜준다든가 건축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TX 신호선이죠. 착공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GTX-C가 그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은 삼성역까지만 한정거장 정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강남 최중심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지와 가장 그 인접한 물건의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례 과천선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포이 사거리 여기 개통에 예정에 있는데요. 물건지와 이제 한 200m에서 300m 안쪽으로 거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역이 생긴다라는 것만큼 그 부동산에서 큰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례 과천선이 포이사거리에 들어오게 되고 또 7차선 대려번에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대각선으로 있는 삼호 물산과 더불어 종상항의 여지도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강남이라는 한마디가 거의 모든 설명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입지와 호재, 상세 설명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이미 한 2년 전에 책정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5억 2천만 원 임대사업자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실투자금만 1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그런 강남구 개포동에 주택을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죠.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교통만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골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 지역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여기는요,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주택을 살펴드릴게요.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봐주실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정비구역으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구도심의 어떤 혁신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있고요. 전용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 한 7평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층수는 1층에서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에 2층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고요. 2023년 4월에 준공의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4월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성 건축물을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룸과 1.5룸으로 젊은 층들이 거주할 그런 주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외관들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안에 있는 풀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고요. 원룸이라던가 또 1.5룸의 특성상 조금 좀 좁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에 가시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넓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붙박이 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에어컨, 또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붙박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뭐 오피스텔 이상의 외관들을 갖고 있는, 내부 구조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내부 그 시설 공간들도 잘 쓸 수 있도록 동선까지도 같이 고려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계절이죠. 다가오는 4월이면은 바로 이 완벽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인 곳으로 지금 건물 특징 상세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주변 이야기도 더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원효로 사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입지상은 뭐 한강변 산책이라든가 굉장히 뭐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비창이죠. 지금 국제 업무도시가 변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병원이라든가 한강 등의 그런 주변 생활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상가들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젊은 층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1.5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점자적으로 많이 크게 만들어질 용산민족가족공원이죠.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고요. 또 백화점이라든가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면 대형 병원이라든가 또 고덕의 상권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그 생활 인프라들이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접해져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뭐 강남 등의 핵심 업무지구와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을 당시에는 여의도의 국제 금융 업무지구하고 또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다리까지도 놓겠다 할 정도, 다리도 놓을 정도로 용산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의 핵심 그 의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마포와 여의도, 광화문, 강남으로 해서 용산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용산의 재정비는 사실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또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나대지 상태로 명도라든가 이런 수용이 필요 없는 나대지 상태의 개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의 그 구도심 개발이 굉장히 박차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난 6월 6일이죠. 자, 싱가포르에 있는 화이트 존잉을 런칭해서 용산 같은 경우에 국제 업무지구 용산 정미창 일대에도 이것을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밸리를 런칭해서 이런 화이트 존잉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요. 어떤 이곳에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또 용도의 제한들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해서 조금 더 넓고 용도에 맞는 또 어떤 제약, 고도라든가 이런 시설의 제약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지원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존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조감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덧붙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도시, 세계 속의 어떤 용산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네 개 정도의 어떤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비욘드 조닝이라 해서 지하로는 차량은 모두 지하로, 또 상층부는 보행과 녹지 공간들만 들어가겠다. 또 자율 주행이 되고, 또 녹지 공간을 최소 50%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마천루가 돼서 그 녹지 공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서울시가 직접 주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역 북부 개발 사업이죠. 202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5개 동으로 만들어서 오피스가 한 두 동 정도 들어가서 38층까지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에 그 오랫동안 사실 뭐 정감이 있지만 낡았죠. 많이 낡은 이런 곳들이 재정비되면서 국제 업무타운으로, 또 그 이쪽에 있는 삼성에 있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가 이제 강북에도 들어선다는 어떤 그런 최초의 그 스타트를 끊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유동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하고 좀 적은 그런 규모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38층에 5개 동이 들어온다면 용산에서 서울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업무지구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젊은층이 시설물들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비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서울역 북부 지하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같이 있으면서 용산역까지도 지하화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에 있는 철로들이 전부 지하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비창 부지라든가 연결된 모든 곳들이 이제는 재정비돼서 다른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물건지 인근에 있는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도 건립될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7층까지의 부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층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론 택시라든가 로봇 택시들에 대한 연구소라든가 또 지역 주민과 연결된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요. 현대그룹이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포부를 갖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UAM이죠. 도심 항공의 어떤 필두, 거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강변과 연결되는 보도까지도 만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편의성, 또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사가를 둘러싼 호재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용산 원효로 사가가 이제 10월 26일 날 모아타운으로 이미 확장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산구 일대 많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되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이곳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져서 조합원이 특정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빌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입주권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이해도를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또 추진위 승인이라던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절차 자체를 생략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한 2년씩 소요되는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는 그런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타운화시키는 소규모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상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대지는 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억 1,800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 한 3천만 원 정도, 또 대출이 가능하죠. 3억 한 8천만 원, 800만 원까지. 특히나 지금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세계 최초의 어떤 대출까지도 확대돼서 보여진다면 좀 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실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이 되고요.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다만 예약 전화 필수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주제는 풀리는 부동산 규제, 자산 포트폴리오 폴리오 상담인데요. 시간은 좀 다르죠?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요, 부동산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